세상을 좀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려고 돌을 닦고 살고 있는데 세상은 내가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질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에서 창조적 지식이 나와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행동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 사랑하고 사는 그러한 그 이 내용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요즘 이번에 경험한 건데 10년 동안 부은 그 연금 보험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가짜로 주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지금도 저의 내면을 시끄럽고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10년 동안 그렇게 안 먹고 해서 그 연금 저축을 들어놨느니 줄 때는 왜 그 보험하신 분들은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슬펐습니다. 전 제 마음속에서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서 너무 지금 화가 납니다. 저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살고 싶은데 그 사건이 그 사기적인 요소가 저의 마음을 시끄럽고 더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내려놓는다. 사악한 용은 사기꾼이 미치지 못한 깊이 높이에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니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 시끄럽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의 내면도 더러워지니 나는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 관세음보살에가 있습니다. 불교의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은 볼 관자입니다. 내면을 보는 거죠. 그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무상입니다. Silent and clear.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큰 기쁨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할 때 마음껏 베풀 수 있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고자 할 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곳에 사악한 영혼이 다리 차리다 보면 갑자기 내면은 더럽고 시끄러워집니다. 정말 제가 화난 것은 왜 10년 동안 부은 사람이 고생해서 부은 거를 단순히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 사악한 영혼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이 그 얼마나 고통을 주냐면 그 물질이란 그런 돈의 사기도 문제지만 사기당한 사람 내면이 그 사기당한 충격으로 고요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내면이 다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전 지금까지 계속 이 사건을 좀 내면을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 찾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부은 돈이라도 안 주겠습니까? 혹시 저처럼 사기당하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은행 보험이라는 게 들을 때는 다 줄 것 같지만 찾을 때는 거짓입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많은 보험 사기 당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보험 사기가 내하고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걸 모르고 지나쳤으면 10년 동안 내 연금 받는 동안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치가 떨립니다. 보험, 저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험에 관계된 사람이 제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왜 정당하게 살지, 그렇게 정당하게 살지 않는지 참 슬프군요. 저는 그 이야기는 사악한 영혼이고 저하고 함께 붙어있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거 더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그걸 잊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히 나같이 나처럼 내면을 조용하게 살리는 사람에게 더럽고 추잡한 사악한 영혼이 붙었습니다. 얼마 불쌍합니까? 그런지 하지 말고 살아라, 불쌍한 영혼들아. 저는 그렇고 싶습니다. 세상을 초월해 살고 싶고 심오한 깊이까지 내려가서 이러한 사악한 영혼이 사는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당했죠. 연금보험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부은 저축의 총액을 가지고 10년을 나눠줍니까? 내가 이번에 사기당한 그겁니다. 정말 그것에 관여한, 그것을 알고 그렇게 그것이 사업 유혹으로 생각한 그 집단은 어찌 될까요? 우주가 벌할 것입니다. 내가 벌할 필요가 없죠. 나는 벌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저 여야할 따름입니다. 우주가 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사악한 영혼, 사기꾼이 미치 못한 깊이 높이에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니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 시끄럽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의 내면이 더러워지니 난 다 내려오려 합니다. 참 슬픕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 그 유명한 어떤 기업이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씩 막 사기꾼을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하고 싶지 않고 빨리 그냥 저 내면에 조용하고 청정하고 싶은데 그게 문득 떠오르니까 화가 치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의 내면에 그런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사기꾼, 사악한 영혼이 자리 잡은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이 끝나면 우러운 영혼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서 이 세상이 끝나면 우러운 영혼을 세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TV의 명은 Righteous Soul TV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아서 우러운 영혼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세상이 실망하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사기쳐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과 벌을 주는 것은 우주와 하나님과 부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여여하면 됩니다. 빨리 내면의 고요함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찾아서 인생을 또
알차고 보람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놓은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사악한 영혼, 사기꾼이 미치지 못한 깊이 높이에 살기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한번 사기를 당하니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함 청정함이 시끄럽고 더러워게 되었습니다.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의 내면도 더러워지니 나는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